이제 눈 뜨시게. 밝게 빛나는 주방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유, 난 발을 못 뜨겠어. 언니, 발을 못 뜨시겠죠. 아유, 난 발을 이거. 아유, 어떻게. 어머니, 어떻게. 어머니, 보셔야 돼요. 네, 또 해드릴까요? 네, 대박이에요. 하나, 둘, 셋. 와, 세상에. 아니, 네. 저기는 그 다 어디 갔대?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와줄래 나를 향한 네 눈빛이 말해 One, two, three 어쩌면 너는 나에겐 큰 선물 너만 보면 따스해지 아니 어쩜 이렇게 깨끗해요 네. 지저분했던 게 이렇게 깨끗해지네 어머 어. 어머니 사실 우리 저 위에요 잘 쓰지 않는데 다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짐처럼 느껴졌었거든요. 아우, 나도 그게 무거웠어요,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대신 딱 쓰실 것만 부엌 가전제품을 딱 한 개씩만 남겨두니까 그야말로 이제는 진짜 환하게 빛이 나는 새로운 주방이 탄생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재현 씨. 자세 한번 계속 보셔야죠. 어떡해. 이걸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여기 집 보니까 밥솥, 우리 어머니 커피 좋아하시니까 커피. 딱 있네. 네.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은 어머, 아 이렇게 됐구나. 아 믹서기, 에어컨, 에어프라이어 다 있어요. 세상에. 아 여기 다 맞죠? 네. 저희 안 비웠습니다. 네. 아 여기 있구나. 네. 아이고 네. 다 들어가 다 여기 안 들어가. 비웠네요. 네. 여기 공간이 수납 공간이 워낙 많아서 사실 네. 굳이 안 비워도. 보시고, 어머니 저쪽도 다 열어보세요. 다 비웠어. 아 여기 깔끔하다. 어머. 어머 세상에, 어 세상에 이런 좀... 이런 생각 되나요?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줄 세운 거 보세요. 이거 어떻게 써? 노래하지 어떻게 써? 어떻게 써? 아니 이제 이걸로 어떻게 써? 못 써요. 아예 쓰셔야죠. 아우 세상에 이거 이거 아끼느라 못 쓰시고 또 사 오시면 안 돼요. 그렇게 된대요. 안 돼. 이거 쓰셔서요 여기가 비워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없는 거 이제 어 여기 다 썼네 하는 것만 딱 사오시면 돼요. 물건이 많지 않아서 여기가 수납이 이렇게 넉넉했어요. 아니 여기다가는 이제 어머님이 또 화려한 거 좋아하시니까 네, 이렇게 예쁜 그릇들 이렇게 빛이 나가면 되게 딱 맞아. 아유 세상에 여기서 아우, 놀랄 일이 아니죠. 아유, 그래 세상에. 우리 여기서 다 놀랐는데? 저희 또 신박팀에서 네. 어머니를 위한 선물, 작은 선물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 그럼요. 뭔 선물? 어떻게 냉장고 한번 열어보실까요? 어머! 아, 냉장고 너무 지저분해. 무슨 선물이지? 네. 열려라 참깨. 얍! 와, 어머머! 이렇게. 뭐가 제일 보이세요, 어머니? 아니! 뭐가 제일 보이세요, 어머니? 아니, 여기 네. 보니까 이 글씨요, 이거. 그쵸, 라벨링이. 그게요. 이게 유통기한이거든요. 아, 그럼 이거를 직접 다 보고 라벨링을. 네. 와, 작은 글씨는 어머니 아무래도 보시기 어려우시니까. 여기도 다 써있어요, 어머니. 이제 오리차, 오미자, 여기 노니. 말도 안 돼요, 진짜. 와. 너무 감동이다 진짜. 네. 2000년 9월 15일. 네, 2020년. 네. 20년. 어머. 2000년 9월 15일이면 큰일 나요.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예. 2021년. 21년 7월. 어머. 이거는 너무 좋은 팁이고 네. 진짜 작지만 큰 효도네요. 맞아요, 맞아요. 예.